봄이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호흡기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는데요.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에다 꽃가루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숨막히는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매일같이 미세먼지로 흐릿한 하늘. 최근에는 하얀 버드나무 꽃가루까지 한 대 뒤엉켜 날리고 있습니다. 최근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높음과 매우 높음을 반복할 정도로 기승입니다. 목이 칼그러니 그런디 마스크 껴주고 그 안으로 막 날려가가지고 이런 코 속으로 들어가고 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지가 그런 거에 들어가면 답답하지요.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이맘때면 재채기와 콧물에 시달립니다. 실제 이 병원에만 이달 들어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등을 호소하는 호흡기 질환자가 30% 정도 늘었습니다. 목이 기침 나오고 코는 재채기 나오고 눈은 뻑뻑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안약을 넣을 정도로 되고. 큰 일교차로 인해 예민해진 코속 점막을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자극하기 때문입니다. 미세먼지 영향은 최대 6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노출 후 기침, 기땀, 발열, 호흡곤란이 있으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전문가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KBC 고울입니다.